안녕하세요. 저는 김승영 작가입니다. 저는 설치 미술을 하는데요. 일반적으로 설치 미술은 익숙하지는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. 그러니까 회화라든가 조각은 많이 볼 수가 있으니까. 근데 그 설치 미술도 역사로 따지면 10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설치 미술이 도입되고 들어와서 좀 활발하게 했던 거는 뭐 아무래도 비엔날레가 생기고 나서 그 넓은 공간을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많이 이제 작가들을 많이 부르곤 했죠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작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. 그리고 다른 분들하고 좀 더 다른 거는 공간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저 혼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공간하고 작가의 저의 생각하고 재료하고 세 개가 다 잘 만났을 때 아주 제 좋은 작업이 나오곤 하죠. 경주라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너무 감사한 일이죠. 네.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오니까 너무 놀랍고 대단한 곳이에요. 뭐 석가탑이라든가 다보탑 봤을 때도 굉장히 그게 작아 보였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거대해 보이고 뭐 놀라는 거죠. 어떻게 저게 와 놀라울 정도예요. 그래서 거기다가 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공간이 같이 접근되어 있으면서 그런 특징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있다 보니까 저건 그냥 요즘 뭐 경주에서 한 부분을 깔끔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그 부분을 좀 이렇게 철거하기도 하고 예쁘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안타깝다. 외국 사람들이 오면 저거 진짜 놀라운 일인데 능 안에 집이 있고 와 정말 깜짝깜짝 놀라면서 경주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. 그런 전통하고 현대에서 만났을 때 그 느낌은 어떨까? 그러니까 오히려 사실 우리나라의 어떤 역사를 봤을 때 굉장히 찬란하게 이제 뭐가 펼쳐졌을 때 어떤 그런 문화는 신라 때에도 굉장한 뭐 다른 이제 시대에서도 그런 게 있지만 지금 오히려 지금 21세기에 있을 때 우리가 만드는 건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과연 그 옛날을 쫓아갈 수 있나? 이런 자연스러운 부분들을 그런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만나는 걸 어떻게 하면 잘 접점을 할 수 있을까? 뭐 그런 생각을 좀 했고요. 제가 이번에 갖고 왔던 작품은 신라 때 만들어졌다고 추측되는 이제 방가사유상. 그걸 현대에 옮겨왔을 때 그 시대나 지금 현재 있을 때나 똑같이 가지고 있는 감정. 그때는 똑같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감정적인 부분을 어떻게 시멘트란 벽돌과 방가사유상 옛날이 8세기죠. 그때 만들었던 거하고 어떻게 다 서로 잘 만날 수 있을까? 그게 지금 갖고 있는 숙제입니다. 작품은 좀 어려운 얘기처럼 사람들이 왜 미술관 하면 어렵고 막 이게 그거 뭐 살래살래 현대미술은 하긴 저도 잘 몰라요. 그런데 그냥 바라보고 자기식대로 해석하는 게 미술의 어떤 매력이라면 매력입니다. 그러니까 문자라든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렇게 물론 잘 쓴 글들은 너무 놀랍고 영향을 받죠.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좀 뭔가 단어라는 어떤 그런 문장이라든가 것들이 이렇게 좀 자기 생각들만큼이나 더 딱딱 써 있다 보니까 해석하는 여지가 좀 똑같을 수 있지만 번역하기에 따라 틀리죠. 근데 그 부분을 미술이라는 부분을 좀 더 번역의 요소가 많아요. 자기 식대로 본다는 거죠. 그러니까 그날 기분이 안 좋았던 사람들이 만약에 제 작품을 봤을 때는 너무 슬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그날 기분 좋았던 사람이 봤을 때는 야 그 저런 슬픔이라는 감정을 모든 감정에 포함시켜서 받아줄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할 수 있으니 좀 폭 넓게 그냥 바라봐주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고 번역하고 그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. 사실 저는 사물 얘기하는 작가이다 보니까
그때그때 제가 어느 어디로 어떻게 될지 저도 모르기 때문에 뭐 계획이라는 건 잡혀져 있지 않지만, 그렇지만 일단은 작업을 하면서 제가 좀 자유롭고 싶다? 그런 감정이라든가 그런 거에서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도 좀 같이 넓게 포기, 감정이라는 걸 너무 축소시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예를 들자면 슬픔이라는 감정은 사실 굉장히 포괄적으로 또 굉장히 넓은 거거든요. 그 안에서 기쁨도 있고 우린 슬플 때도 울지만 너무 기쁠 때도 울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한쪽으로 이건 나빠, 이건 좋아, 여기는 뭐 어둠이야, 여기는 빛이야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서로 섞여서 그런 것들을 해석할 수 있겠다,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작품이 나오면 좋겠어요.